네,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7일에 지금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내년 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설립된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업체인데 지금 현재 LG화학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결국 이 상장 일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장 동시에 2차 전지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 미리미리 세워봐야겠죠? 정태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상장 일정이 나와서 1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뜨겁네요. 그렇죠. 뜨겁죠. 뜨거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뜨거운 거지 LG화학이 뜨겁진 않네요. LG화학은 예. 많이 좀 차갑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라든지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LG화학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올해 최고가 105만 원을 작년이네요. 작년에 105만 원을 찍고 난 이후에 올해 1월 14일 날 105만 원을 찍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폭스바겐 이슈가 있었고 배터리 리콜 사태가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물적 분할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되면서 결국 105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현재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65만 8천 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자체적인 악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재도 분명히 있는데 또 중요한 건 지금 11월 달부터 테슬라라든지 이 테슬라 포함한 전기차 관련 섹터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증시 뉴스를 잘 살펴보시면은 기술주에서 경기 순환주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무브먼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뀐지를 눈치를 잘 살펴가지고 그쪽으로 잘 따라가는 게 가장 수익을 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술주에서 경기 순환주였던 움직임을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가 미국 증시 그리고 월스트리트 중심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근거를 한번 제시해보자면 JP모간이 또 13개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립 그리고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은 이 근거는 간단해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기술주였던 밸류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밸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밸류 부담, 그러니까 가치 많이 올랐다라는 거, 가격적 부담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수를 한다라거나 호재가 계속 있다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의 어떤 순환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많이 오른 것도 많이 오른 거지만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이 기술주보다는 덜 오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이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 잘 보세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기술주,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웃긴 건 지난주 토요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기술주보다는 다우지수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시장의 중심이 어찌 보면 기술주에서 이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오미크론 이슈로 해서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젠간 시장이 좀 돌아서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이 돌아서 줄 때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기술주보다는 다우라든지 S&P 중심의 경기 민감주를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시장의 어떤 변화에서 LG화학만 해당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LG화학을 포함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전기차인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 같은 변화가 지금 발생되는 어떤 그 변곡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
서줄 때 물론 낙폭과대로 인해서 뭐 LG화학 같은 종목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한번 참고를 해보자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자체로 이제 돌아보게 되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G화학을 얘기할 때 화학주라기보다는 전기 2차 전지 관련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하려다 보니까 LG화학을 매수했는데 이 LG화학에서 이제 2차 전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100% 자회사로 있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런 어떤 가치가 LG화학도 다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투자자도 물론 그렇고요.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물적 분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가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있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100% LG화학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하게 되고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 가치가 있는 자회사가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간단하게 내가 2차 전지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LG화학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맞는 거고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LG화학을 샀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적 분할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회사가 상장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면 주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9%밖에 안 돼요. 예. 전체 주식수 100에서 9%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여기서 이 유통에 풀려있는 9% 물량만 잘 이용하게 된다면 주가 급등 쉽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지금 목표 시총을 좀 낮췄잖아요. 10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겠죠. 네, 그래서 아마 100조는 IPO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IPO 하고 난 다음에 70조에서 100조로 가겠다. 예.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